네, 지금 이거 못 믿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실제 부부싸움을 목격한 분과 한번 지금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느 분이실까요? 여보세요? 아, 예, 몽골에 계신. 여보세요? 거기 지금 어딘가요? 아, 여기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아, 아, 그래요? 네. 예. 자, 조영우 씨는 어떤 사이신가요? 한 12년 정도 사귄 저 축복된 지가 동생 된 지가. 네. 조영호 씨 부부가 직접 싸우는 거를 목격하셨습니까? 예, 네, 그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저 전화를 받아서 제가 갔지요. 네. 예, 네, 갔더니 뭐 집안이 좀 엉망이 돼 있고 허벅지를 맞아서 쓰질 못하고 허벅지 맞아서. 이 팔도 멍이 들고 있고 하길래 내가 그 집안도 엉망이 돼 있길래 예, 뭐 한두 번 그런 걸좀 봤죠, 제가. 그 엉망이라는 게 어떤 상태였나요, 정확히? 뭐 컴퓨터 집어던져, 뭐 못하게 되고 저거 막 집어던진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조영호 씨가 아내를 때리지 않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조영호 예. 씨가 아내를 때리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그 친구는 그저 팔이 불편해가지고요. 네. 일반 사람들하고는 와루정보하지 그 능력이나 이렇게 행동으로 어떤 행동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내가 잘 알죠. 조영호 씨 몸에 대한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예, 제가 보고 뭐 며칠 해서 뭐 내가 약속하면 저 해주고 그런 적도 있고. 네, 아내가 그 조영호 씨 아내가 원래 그게 폭력적인 아내인가요? 성격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죠. 한 번도 아내하고 좀 얘기를 안 해보셨어요? 친구분께서는? 조영호 씨 아내하고? 아, 얘기를 했죠, 같이. 뭐래요? 좀 말이 잘안 통하는 스타일이죠. 아니, 옆에서 쭉 지켜보셨잖아요. 혹시 본인이 조영호 씨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저 같으면 뭐, 저도 그, 우리 부부싸움은 나하고 살지만, 네. 왜 너무 잤고, 그냥 힘든 그 생활이었을 거예요. 제가 봐도 뭐. 앞으로 조영호 씨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한 말씀 해주세요.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예. 예, 고맙습니다.